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담뱃값이 올랐습니다. 그 명목은 국민건강 증진과 세금 수입 증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담배 회사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서류 조작, 온갖 편법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말보로 담배를 주로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 코리아 공장입니다. 작년 담뱃세 인상 직전에 전년의 24배에 달하는 1억 623만 갑의 담배를 갑자기 이곳에 쌓았습니다. 임시 창고까지 빌렸습니다. 던일 담배를 판매하는 BAT 코리아도 담뱃세 인상 시행 직전 새벽에 3,190만 갑을 반출했습니다. 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뱃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갑에 2,500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는 담뱃세가 오르고 난 뒤 4,500원에 팔아 차익을 보는 수법입니다.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만들지도 않은 담배까지 생산했다면서 서류와 전산 조작까지 감행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두 외국계 담배 회사가 탈루한 세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환수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비세라는 것이 나오면은 추가로 소명을 해야 될 것이. KTNG는 재고 물량 덕에 3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4개년에 걸쳐가지고 세분해가지고 할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지 않고 담뱃세만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